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차량은요, 닛산 캐시카이 2세대 1.6 플래티넘 모델입니다. 2016년식이고요. 그리고 주행 거리는 12만 9천 킬로입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리고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저희 아차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 만 킬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탑쪽에 선루프 로프랙이 있고요.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보시면은 스크래치나 스톤책 보이지 않고요. 깔끔합니다. 그리고 본넷도 보시면은 스크래치나 크랙 보이지 않고요.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범퍼 쪽 보겠습니다. 전방 센서 있고요. 그리고 헤드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운전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림프 쪽 보시면은 살짝 생활기스 있는 거 확인되고요.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0점 맞췄고요. 3.05로 40%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보시면은 컨디션 좋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도어 쪽 보시면은 네, 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2열 뒤쪽 휠 보도록 하겠습니다. 휠 보시면은 뒤쪽 휠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0점 맞췄고요. 5.06으로 65% 정도 남았습니다. 뒤에도 보시면은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요. 그리고 테일 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트렁크 보겠습니다. 트렁크 보시면은 공간 널찍하고요. 관리 상태 깔끔합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먼저 뒤쪽 휠 보시면은 림프 쪽 살짝씩 생활기스 있는 거 확인되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보조석 측면 도어 쪽도 네, 봤을 때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습니다. 그리고 보조석 앞쪽 휠 보시면은 네, 살짝 생활기스 있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 타이어 4쪽 다 미쉐린 타이어고요. 이제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129,582km 확인했고요. 핸들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크루즈 컨트롤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에 전동 시트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왼편에 LDWS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고요. A필러 쪽에 보시면은 후측방 경보 시스템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겠습니다. ECM 룸미러, 그리고 앞쪽에 블랙박스 있고요. 위에 쭉 보시면은 글라스 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센터피셜 보시면은 모니터에 내비게이션 있고요.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360도 어라운드 뷰 작동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오토 에어컨 있고요. 그리고 전자식 파킹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 사용 가능하고요. 열선 시트 1열에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2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밑에 보시면은 코일 매트 쭉 깔려져 있고요. 그리고 시트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보시면은 네, 손상 없이 관리 상태 깔끔한 거 확인되고요. 중앙에 보시면은 2열에서도 컵홀더 이용 가능합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룸 보겠습니다. 네, 엔진룸 내부 봤을 때 누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 잘 없습니다. 반대쪽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 잘 없습니다. 앞쪽에서 미션 엔진 부분 보도록 할 텐데요. 언더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위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쪽에서 쭉 보고 있는데요. 봤을 때 누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김 갈라짐 없습니다.
차량 전륜이고요. 화보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차량은요. 닛산 캐시카이 2세대 1.6 플래티넘 모델이었습니다. 차량 1인 신조 차량이고요. 그리고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차량 번호도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